예방 백신이 도내 각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. 내일부터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들을 상대로 접종이 시작됩니다. 인구 유출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빚어진 강릉 구도심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. 철도공사 직원들이 살던 정선 지역 한 아파트가 사실상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1도 1국립대 출범을 위한 캠퍼스별 특성화 추진에 나섭니다.